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올영 알바 약 3년 차로 올리브영에 약 1,300만 원을 쓴 올리브영 SVIP 알바생이에요.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브영 쇼핑하울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막 사다 보니까 야금야금 모아서 이 정도 엄청나게 많이 샀었더라고요. 이것저것 써보고 나서 이건 좋다. 이건 좀 별론데? 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왔으니까 꿀랄라님이 이번엔 이런 걸 샀구나, 나도 이거 어떤지 궁금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쇼핑하울에서는 케어, 색조, 마지막으로 비타템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케어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제가 마스크팩은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팩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매번 올리브영 세일이나 올리브영 데이 때마다 마스크팩 여러 개 데워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냉장고에서 가지고 온 건데 가지고 온 것만 해도 지금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아유, 솔직히 마스크팩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진짜 이거 저거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면서 이건 사용했을 때 진짜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바로 달라지는구나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짜잔! 더마토리의 페로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로 4,000원에서 2,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더마토리의 페로아쿠아 히알덤 밴드 마스크로 4,000원에서 2,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요즘 같은 날씨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올리브영 알바생분들은 정말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엄청 더워요. 피크 시간이 끝나면은 사람들이 다 빠지면서 사람들도 없고 썰렁해가지고 에어컨이 너무 춥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올리브영 알바생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속에 습기들이 엄청 생겨서 얼굴이 진짜 완전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얼굴 케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잠을 잔다면 바로 다음날이 완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초기 진정에 좋은 요 더마토리 초록팩, 요런 초록팩을 잠자기 전에 한번 딱 붙이고 자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정말, 사실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숨겨져 있는 꿀템이었는데 이게 초기 진정에 또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특히 저는 이게 좋았었던 게 얼굴이 제가 조금 짠! 넓적하거든요? 얼굴이 넓적한 사람으로서 마스크팩 하다 보면은 얼굴에 다 붙였을 때 약간 여기가 이렇게 남는다든지 여기가 좀 짧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시트가 이렇게 넓고 절개라인이 있어서 여기 얼굴 전체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절개라인을 잡고 위쪽으로 쭉 잡아올리면 여기 볼쪽까지 싹 잡아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마스크팩을 굉장히 믿고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마스크팩은 인체 적용 시험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크팩은 받았어요. 이러니 더욱 믿고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 팩이 초기 진정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마토리만의 독자 유효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병풀 추출물이 시트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병풀 추출물이 정말 잘 맞는 저에게 초기 진정에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파란팩.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피부 진정시키려고 마스크팩을 하다 보면 약간 진정은 확실히 됐는데 좀 건조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조금 가끔씩 있었어요. 건성인 분들은 이거 완전 공감되죠.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게 바로 이 파란팩이에요. 이 파란팩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수분은 쏙쏙쏙쏙 잘 채워주면서도 촉촉하게 케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초록팩이랑 파란팩 둘 다 피부 진정과 수분을 주기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꿀랄라님 말했던 건데 지나가시다가 보인다면 한번 사용해보는 거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제품은 제가 몇 통째 구매를 하고 몇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건 바로 짠!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루트 인헨서로 100ml에 13,000원입니다. 로즈마리 루트 인헨서 요거를 되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디자인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요새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 이후로 다시금 사용하게 되었어요. 제가 머리에다가 뿌리는 헤어토닉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저것 거의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제품으로는 요거 라우쉬 제품을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헤어토닉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이기
하고 확실히 이걸 뿌렸을 때 리프레쉬 되는 느낌이 정말 강해서 이거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조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자주자주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는데 이 아로마티카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13,000원 정도 되는데 특히 세일할 때는 한 8,000원? 7,000원 정도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아주아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트인에서 같은 경우에는 향이 허브향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괜찮고 아로마티카 티트리 퓨리파잉 토닉으로 100ml에 13,000원에서 8,5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원해서 머리에다가 뿌려놓으면 잠이 확 달아나고 더위를 싹 잊게 할 정도로 정말 정말 많이 시원해요. 그래서 저는 머리 감고 나서 바로 스킨 로션 바르기도 전에 이걸 먼저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 써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여지껏 썼었던 헤어 토닉들 중에서 가장 쿨링감이 강한 아이는 바로 이 티트리 토닉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가지고 있는 헤어 토닉 중에 하나가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샀을 때 같이 샀었던 거였는데 향은 확실히 얘가 더 프레쉬한 향이기도 하고 살짝 향 같은 향이라서 좀 더 부담감이 없게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쿨링감이 얘는 못 미치는 정도? 쿨링감에서 가장 원탑은 바로 이 아로마티카 티트리라고 단연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로마티카를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에다가만 아주 잘 뿌려줄 수가 있어서 특히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스프레이 타입은 모발에 닿지 않고 머리카락에만 뿌려지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뿌리가 아주 편해서 더 손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짠! 요걸 구매를 했어요. 닥터포웨어 폴리잔 스칼프팩으로 250ml에 19,000원에서 12,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닥터포웨어 샴푸를 샀을 때 거기 증정으로 들어가 있었던 제품이었었는데 스케일러랑 그 다음에 스칼프팩이 들어가 있었어요. 두피팩이 좀 필요해서 아 이거 예전에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하고 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좋았던 건지 왜 몰랐었는지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 부분에다가 이렇게 헤어팩을 이렇게 쭉 짜서 발라주고 문질문질 해주면 돼요. 요것도 정말 신기하게 요걸 사용했을 때 두피가 정말 시원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지? 깜짝 놀랐고 이 시원한 느낌에 이렇게 마사지를 문질문질 하다 보면 그냥 나는 두피를 팩하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머리 헹굴 때 보면은 두피뿐만 아니라 머리 모발까지 부들부들 매끈매끈해지더라고요. 여기에 성분이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피와 그 다음에 모발에까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것도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에다가 바르기가 굉장히 용이했어요. 두피 모양대로 쫙 치약 바르듯이 쫙 짜서 문질문질 해주면 돼서 되게 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템 짜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쉬 앰플 트리트먼트로 24,000원에서 16,8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니까 괜히 막 안 쓰고 싶은 느낌 뭔지 아세요? 그냥 어느 날 놀러 갔다가 올리브영에서 이걸 머리에 뿌려봤었어요. 머리 뿌렸는데 머리에 엔젤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사람들이 좋다 좋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아니 머리카락에 잠시 뿌렸을 뿐인데 머리에 이렇게 엔젤링이 생긴다고? 나는 머릿결이 그렇게 안 좋고 푸석푸석한데 지금은 머리를 매직을 해가지고 굉장히 찰랑찰랑 하긴 하는데 매직을 하기 전에는 정말 머릿결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절대 엔젤링이 생기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단지 한번 뿌렸을 뿐인데 엔젤링이 바로 생겨서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하고 구매를 했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직접 사서 맨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 얘가 입으면 조금 아쉽다 하는 점이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자주 바르면 머리 두피에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머릿결이 정말 즉각적으로 바로 좋아져 보이긴 하지만 두피에 닿지 않게끔 조심해서 발라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 사용하진 않고 영상 촬영할 때 아니면 사진을 찍으러 할 때 위주로 머리에다가 뿌려줘서 엔젤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미스트처럼 안개 분사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뿌리면 지금도 원래도 반짝반짝거리는데 더 반짝반짝거리죠 머리가 막. 그래서 많이 뿌리면 조금 떡질 수가 있어요. 약간 나는 머리가 빨리 떡져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거 정말 조심히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저처럼 완전
머리가 건조해서 푸석푸석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샀던 거는 짜잔! 요거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로 18매에 25,900원에서 23,3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째 소개를 한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요번에도 여드름이 조금 났어가지고 여드름 퇴치가 필요해져서 바로 요거를 샀습니다. 이건 예전에 소개를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어떤 제품인지만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건 여드름이 나기 전에 아직 딱딱한 근데 속 안에 여드름이 분명 있는 그런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 여드름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니들 패치예요. 바늘이 총총총총 나있기 때문에 화농성 여드름이나 딱딱한 여드름에 붙여놓으면 확실히 여드름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제품이에요. 근데 그냥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 여드름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엄청 큰 화농성 여드름이 있다 또는 속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여드름이 있다 하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해드립니다. 케어템에서 가장 마지막 제품은 바로 선크림입니다.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커버 앤 피치 선으로 40ml에 24,000원에서 16,8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크림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선크림을 소개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올리브영 추천템이 1탄인데 거기서 보여드렸던 바로 요 아로마티카 선크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요 아로마티카 선크림을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선크림이 인데도 불구하고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처럼 굉장히 커버력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선크림이야? 비비 아니야? 하면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나는 노파데이를 하고 싶어. 파운데이션만 발랐다 하면은 너무 두껍게 발리는 것도 싫고 파운데이션 바르면 트러블이 잘 일어나 좀 성분 좋은 거 없을까? 하는 분들한테 엄청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커버력도 진짜 비비나 파운데이션처럼 완전 좋을 뿐만 아니라 화사해지기도 해서 정말 파운데이션 바른 거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선크림을 정말 많이 찾았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요! 듀이트리 선크림. 이거는 이사배님이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긴 한데 요거가 정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아로마티카처럼 비비크림 같고 파운데이션 같아서 노파대로 화장을 하기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조금 더 내추럴한 톤이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노파대를 하기에 좋았어요. 그러면서 성분도 순하고 트러블 걱정도 없이 그다음 마스크 무드감도 확실히 파운데이션들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케어템으로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색조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색조템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예 겟레디미를 찍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화장을 한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 올려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요청이 많았었는데 제가 마침 이번에 산 화장품들로 화장을 한 거거든요. 다음에 겟레디미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조템은 거기서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기타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짠! 압박 스타킹이었어요. 신시한 릴렉스 압박 스타킹 무발 일상용으로 21,900원에서 18,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아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제 룩북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종아리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여름에도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거의 입지를 않아요. 레인부츠와 함께 매치를 하다든지 아니면 롱부츠와 함께 매치를 해서 종아리를 꽁꽁 가려놓는데 그 정도로 종아리가 겁나 두꺼워요.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 압박 스타킹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전에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던 게 있었어요. 짜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썼던 거였어요. 이 종아리 압박 스타킹의 원리가 아래로 갈수록 압박의 단계가 점점 높아져요. 다리 혈액순환을 올려줘서 다리 붓기를 많이 없애주는 게 바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이유예요. 특히 저는 이걸 언제 많이 사용을 했냐면 다리가 많이 아플 때나 많이 걸어 다닐 때 이거를 착용을 하고 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평소에 일반적으로 착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살색이라서 안 예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스타킹처럼 신고 싶어서 검은색을 한번 사볼까? 해서 샀었던 게 이 센시안이었어요. 그래서 샀던 게 이 검은색 센시안입니다. 아우 근데 제가 이거를 살 때 좀 고민을 했던 게 센시안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발목까지만 있는 거 아니면 양말처럼 양말 스타킹처럼 생긴 게 있었는데 양말처럼
마스크처럼 착용을 하면 바로바로 빨리 맨날 빨아줘야 되는데 그거 감당이 정말 힘들겠다 싶어서 아 그냥 여기 발목까지만 오는 걸로 산자 하고 이걸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의 너무 아쉬운 실수였어요. 발목까지 오는 버전은 더 압박을 주는 버전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Y자 밴드 압박부라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밴드가 조금 더 덧대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고 싶어서 검은색을 산 거였는데 이 Y자가 너무 부각이 돼서 일반적으로 절대 신을 수가 없어요. 나의 미스테이크, 나의 실수야. 이게 아니라 양말처럼 스타킹처럼 되어 있는 걸 샀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줄. 근데 확실한 장점은 이 Y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종아리 R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해주더라고요. 또 다리가 얄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와 이게 진짜 강하긴 하구나 싶었는데 제가 발목이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M에서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이 굉장히 껴요. 그래서 발목이 너무 아파서 많이 착용을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동생한테 넘겨주려고요. 저는 예전에 쓰던 요거를 잘 쓰던지 한시안에서 그 양말처럼 되어 있는 그거를 세일할 때 사려고요.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 다음에 제가 여름이 되면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한번 룩북에서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던 제품입니다. 짜잔! 얘네들은 니플 패치예요. 니플 패치인데 얘랑 얘는 다른 제품이고 요거 구름브라입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저번 룩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던 구름브라. 에어원스 구름브라로 17,900원에서 15,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가슴 부분에다가 넣어서 니플 패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되게 신기한 게 이 앞부분 흰색 면이 마찰을 이렇게 비벼서 옷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원리예요. 안쪽을 보면 이렇게 꽃 모양? 부분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땀 흡수를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니플 패치 붙이면 약간 땀이 차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두께감이 나쁘지 않아요. 진짜 뽕처럼 엄청 볼륨감이 있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니플 패치 붙이면은 니플 패치만 붙여가지고 좀 티가 날 때가 있잖아요. 동그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꽃 모양이라든지. 근데 얘는 진짜 좀 자연스럽게 옷을 찬 것처럼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두께감이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니플 패치보다는 조금 더 볼륨감 있어 보이기는 했어요. 다시 집어넣어야겠어. 이게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니플 패치를 가슴에 붙이면 땀이 차고 난 접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뜯을 때 너무 아프고 다 뜯고 나면은 가슴이 굉장히 간지럽고 자극이 돼요. 그런데 이 구름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직접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옷에다 마찰을 시켜서 그냥 얹어놓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간지럽거나 아니면 땀이 많이 찬다거나 자극적이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완전 좋은데 아쉬운 건 생각보다 마찰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옷에 잘 달라붙지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헐렁헐렁한 옷을 입었을 때는 착용을 할 수가 없고요. 무조건 꼭 나시를 같이 입어줘야 돼요. 나시나 아니면 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줘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근데 한 번은 딱 달라붙는 옷에 나시 없이 그냥 구름브라를 부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에 조금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달라붙는 나시를 입고 그 속에다가 붙여주면 안정적이기도 하고 흔들림도 없고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그렇게 더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 리무브 클래식 스킨브라로 18,000원입니다. 리무브 요거 니플 패치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세일하자마자 바로 샀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리무브 플레인 아니면 그냥 리무브. 리무브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이 없는 버전, 그다음 리무브는 접착력이 있는 버전이에요. 일단 이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패키지 자체를 보관함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윗부분이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니플 패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부분에다 붙여놓으면 돼서 보관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얇죠? 탱글탱글 엄청 얇아서 붙였을 때 거의 티가 안 나고 그냥 내 살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붙인 것 같고 정말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저희 가슴 모양이 정말 동그란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붙였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보이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특히 저는 가슴이 좀 큰 편이라서 이것만 붙였을 땐 조금 막 출렁거리는 게 느껴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또 이거 붙이고 나시 입으면 거의 티가 안 나요.
나서 그래서 약간 낮이 입을 때는 니플 패치 붙이는 게 편하긴 하잖아요. 일단 접착력이 있는 거는 떨어지지가 않고 다른 니플 패치처럼 접착력이 너무 강해서 정말 아프다거나 뛸 때 너무 자극적이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땀 차는 거는 똑같이 땀이 차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구름브라를 더 많이 착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 이거 리무브 플레인 스킨브라 무접착제 버전으로 16,000원에서 12,8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이 전혀 없어요. 접착력이 없고 이런 실리콘 소재라 보니까 이 실리콘으로 인해서 이렇게 접착을 자연스럽게 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전혀 접착력이 없어요. 잘라붙는 옷을 입었을 때 착용하기 좋은 니플 패치예요. 그냥 리무브 버전보다 좋았던 게 접착력이 없는데도 생각보다 보정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게 더 좋은 것 같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접착력이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접착력이 있는 부분을 떼어내면 가슴이 정말 간지럽고 빨개지고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접착력이 없다 보니까 떼어냈을 때 전혀 자극이 되지가 않아서 확실히 아픈 느낌이 아예 없었어요. 대신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실리콘 소재다 보니까 땀을 흡수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땀이 좀 차는 게 아쉽긴 했습니다. 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소리예요. 수프리스 풋 브러쉬와 발 닦아줘로 9,800원에서 8,5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던 게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온더바디 풋 샴푸예요. 이 온더바디 풋 샴푸가 바로 뿌리면은 거품이 촥촥 손세정제처럼 나오기 때문에 발 씻을 때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 세정제예요. 근데 발가락 사이사이까지는 제대로 씻기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와 함께 한다면 발가락 사이사이는 물론 각질 제거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다가 세일을 하길래 바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길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임산부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임산부분들은 이렇게 배가 튀어나왔으니까 고개를 숙여서 발을 씻는 게 생각보다 힘이 든다고 해서 임산부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은 제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걸어놓을 수가 있다는 점도 좋았고 빨판이 있어요. 빨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욕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어서 물을 쭉쭉쭉쭉 건조를 시킬 수가 있고 괜찮았었어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 쇼핑하울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올리브영 쇼핑하울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샀는데 아까 찍었던 게 다 날아가게 되어서 뭔가 이번에는 좀 많이 임팩트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 정말 괜찮았다 아니면 이건 조금 아쉬웠다 하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은 올리브영 쇼핑하울은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겁니다. 이번 쇼핑을 하울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것저것 다양한 걸 사는구나 조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건 어떨까? 하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게 정말 좋은지 또는 이게 정말 좀 별론지를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세상에 구독자분이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신기한 게 저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보시는지 너무 신기하고 감동이고 감사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데 너무 신기한 게 항상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항상 받는 과자 선물 요 플립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 거? 너무 소름돋아. 정말 너무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의 가지고 있어요. 정말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들 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상들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해요. 안녕!